와우. 畠山貴則のトレーナーとしても名を馳せた。 안녕하세요. 복식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본의 두 체급 세계 챔피언, 그 주니어 라이트급과 라이트급의 세계 챔피언을 역임했던 하다케야마 다카노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하다케야마 선수를 발뛰기부터 지도해서 세계 챔피언까지 육성해내신 그 유하룡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하다케야마는 국내 복싱 팬들에게도 좀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 최용수 선수와의 인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복싱 팬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국적을 떠나서 굉장히 호쾌한 그런 복싱 스타일 때문에 국내에서도 팬들이 많았던 그런 선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인 시절의 모습부터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좀 회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하다케야마 선수의 영상이 데뷔 1, 2, 3차전은 없습니다. 하다케야마가 저 일본 신인왕전이죠. 동일본 신인왕전에서 데뷔를 해서 64강전부터 치릅니다. 그래서 세 번의 경기를 모두 이제 KO 승을 거두면서 8강전까지 올라왔고, 저희는 8강전 영상부터 은퇴할 때까지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3년 10월 4일이에요. 신인왕전 8강전에서 승리하고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던 경기입니다. 우에다 신야 선수에게 4회 판정승을 거뒀던 경기예요. 지금 선생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 KO 승으로 3전까지 치르고 첫 판정승을 거둔 경기죠. 정말 애땡. 18살의 하다케야마고 이 경기가 이제 준결승전입니다. 한 달 뒤 93년 11월 4일에 이치가와 겐지 선수를 상대로 이제 주니어 라이트급 준결승전인데, 노란색 트렁크가 하다케야마 선수고요. 자, 역시 이 경기도 판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데뷔 3전을 1회 KO, 2회 KO, 4회 KO 승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4전, 5전째 경기는 이제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링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유아룡 선생님이시고요. 그럼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동일본 신인왕 준결승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저때가 하다케야마 선수가 18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였고. 자, 이제 동일본 신인왕 결승전입니다. 사카모토 카즈노리와의 그 결승전이고, 일본은 동일본 신인왕과 서일본 신인왕을 각각 뽑죠. 그래서 이제 전일본 신인왕전을 거치게 되는데, 동일본 신인왕전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이제 서군 대표와 전일본 신인왕 결승전을 펼치게 되고요. 지금 파란색 트렁크가 하다케야마 다카노리입니다. 펀치력은 참 묵직했던 것 같아요. 예, 펀치력은 좋아요. 오, 지금도 연타를 퍼붓고 있는데. 자, 잠깐, 아타. 마우스피스가 날아갔습니다. 놀라운 파괴력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경기. 아니, 뭐 하도 오래돼서 지금 보니까 아주 새롭고. 선생님이 만든 선수입니다. 아, 이거 신기하네.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 이렇게 1라운드 TKO 승을 거두고 그 동일본 신인왕에 오르게 되죠. 네. 이때 이제 6전 6승 4KO 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자, 정말 아주 볼만한 그런 멋진 KO 승을 거둔 하다케야마고요. 그렇게 펀치 파괴력이 있고 정확해요, 치는 게. 네. 자, 이제 전일본 신인왕 결승전입니다. 상대는 고타니 시게루고요.
青いトランクスが東日本の最優秀選手の畠山貴教、次は川崎市の所属です。赤いトランクスがグリーンスタジオの小谷茂、자, 검정색 트렁크가 하다키야마 다카노리고 빨간색 트렁크가 그린스다짐의 그 고타니 시게로 그 이오카 히로키가 소속돼 있던 그 체육관이었죠. 자, 지금도 라이트 한 방이었어요. 신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파이팅입니다. 일단 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스톱시킵니다. 이렇게 하다키야마가 그 전일본 신왕에 등극을 하면서 대회 MVP로 선정이 되죠. 네. 이때 이제 7전 전승 5KO승을 기록하면서 전 일본 신인왕 중에 MVP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게 되고요. 전 일본 신왕전을 되게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하는데 이해는 특별히 이제 오사카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이제 전 일본 신왕에 등극하는 그 하다키야마 선수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렇게 보시면. 아, 오, 괜히 눈물이 나네요.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자, 뭐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경기였고요. 자, 이제 신인왕이 되고 나서 그 첫 경기 국제전을 한국의 양희철 선수와 그 치르게 됩니다. 자, 첫 국제전인데 또 한국 선수와 경기를 가셔서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상대는 한국 선수고. 일단 펀치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아, 복부를 얻어맞고 양희철 선수가 다운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카운트 아웃이 됩니다. 카운트 아웃이 되면서 하다키야마가 3연속 KO승을 기록을 하죠. 지금 저 옆에 안경 쓴 그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나라의 선수를 갖다가 키우러 이기니까 조금 마음이 좀 좋지는 않네요. 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편하진 않아요. 자, 이 경기는 94년 9월에 벌어졌는데 호리구치 마사다키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이 호리구치는 아마추어에서 많은 실적을 쌓았고 프로에서도 이 당시에 아마 8승 1패 그리고 거의 다 KO승을 거뒀던 선수로 기억을 해요. 신진급 세력 중에서 아주 관심을 모았던 그런 라이벌전이었고요. 자, 이제 4라운드입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하다키야마고요. 일단 하다키야마의 경기를 보면 그 뒤로 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밀고 가면서 그 상대를 압박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렇죠. 밀리면은 안 되죠.
합니다. 자, 코너의 상대를 몰아넣었어요. 저 상대인 호리구치도 만만치 않아요. 오. 자,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첫 다운을 뺏어내는 하다키야마고요. 역시 내가 가리켰지만 잘하네요. 일단 찬스를 한번 잡았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자, 저기 코너에서 인재 선생님 올라오고 계시고요. 호리구치를 4회 KO로 이제 꺾고요. 다음 경기에는 국제전인데 한국의 표현우 선수입니다. 자, 검정색 트렁크가 한국의 표현우 선수고요. 일단 하다키야마 경기를 보면 보디 공격이 참 좋거든요. 예. 오, 지금 배 맞고 넘어갔어요. 명치 쪽에 지금 어퍼컷을 허용했는데 자,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표현우 선수도 복부를 치는데 확실히 신인왕전에서의 경기보다 훨씬 견고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지금 득점했습니다. 네. 일단 신인왕 되면은 자기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잘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 경기 이렇게 3회 KO승을 거두면서 5연속 KO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하다키야마를 그 주시하게 되죠. 아주 그 기대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하다키야마고요. 이때가 19살의 하다키야마입니다. 네. 그렇게 경기 끝나면 꼭 가운을 다시 입혀주시는데 직접 만들어 온 가운이시죠. 자, 이번 경기는 한국에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자, 빨간색 트렁크가 한국의 문병수 선수예요. 저 문병수 선수도 신인왕 출신입니다. 이때까지 전승이었고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였어요.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문병수 선수인데 자, 맞대결에서는 쉽지 않아요. 문병수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던 문병수 선수였는데 몇 번의 보디 공격 후에 지금 라이트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자, 저때 타월이 투입이 되죠. 문병수 선수의 코너에서 타월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하다케야마 선수가 3회 KO승을 거두면서 연속 KO승 기록을 지금 6까지 늘려갔어요. 자, 다시 또 옷을 입혀주고 계신 이화령 선생님이신데요. 저 옷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죠. 확실히 감각이 저 때부터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필리핀의 준 마타가나스와의 경기예요. 첫 라운드에서 좋은 펀치를 맞췄던 하다케야마고요. 2라운드입니다. 이 필리핀 선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왼손잡이를 상대로는 하다케야마가 어땠나요? 근데 왼손잡이는 누구나 다 조금 허기가 좀 까다로워요. 네. 조금 뭐야 왼손잡이 역으로는 조금 다 허기 싫어하죠. 이렇게 지금도 보디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보디 공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디 제대로 맞으면 다 그걸로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당장 다운이 되지 않더라도 그 데미지가 계속 흔적이 이제 예. 되고 하다케야마가 원투를 잘 치기 때문에 그 마다가나스가 계속 그 거리를 좁히고 지금 타격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펀치력이 발군이에요. 자, 지금 레프트 훅으로 반면에 한 차례 이제 히트를 시키면서 바로 다운 시켜 KO승을 얻었습니다. 자, 12연승 그리고 7연속 KO승을 지금 기록한 하다케야마고요. 또 역시 가운 입혀주고 계시죠. 자, 가운이 멋있어요. 저 다 내가 되자 이런 건데 어디 괜찮은가요?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 경기는 또 한국의 박재우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교사복서였죠. 박재우 선수는 서울 최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또 복싱부 담당 교사이기도 했고요. 저 트렁크도 선생님께서 디자인.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자, 그대로 실신했어요. 저 장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요.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네. 아주 그 센세이션한 KO 장면인데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이제 박재호 선수한테 가보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가타오카스로 따로 매니저가 이때부터 지금 저 연예인 함께 했나요? 저 사람이 오니즈카의 매니저도 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아이레프트였는데요. 하다케야마의 복싱을 보면 펀치력이 기본적으로 강한데 타이밍 포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주 그 열려있는 곳으로 제대로. 자, 이제 이 경기는 필리핀의 플래시 페나와의 경기입니다. 이 플래시 페나와는 역시 그 왼손잡이고 하다케야마를 6라운드까지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발빠른 복서에게는 약간 그 고전을 했던 하다케야마였거든요. 네, 페나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왔고. 지금 페나는 약간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역시 코너 쪽으로 몰아넣고 복부 공격을 펼치는 하다케야마인데요. 아, 이렇게 공이 울리면서 6라운드가 끝났는데, 아, 자, 6라운드 직전에 그 페나를 다운 직전까지 몰아붙인 하다케야마입니다. 이렇게 6라운드가 종료된 후에 페나 측에서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6라운드 종료 TKO 승을 거두게 되는 하다케야마입니다. 이 경기가 9연속 KO승이에요. 네. 하다케야마가 KO승을 쌓아갈 때마다 일본 복싱 팬들의 이목이 이제 집중되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기 되게 많았죠, 그때. 아, 저렇게 이기는데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아, 또 직접 제작한 가운을 저렇게 입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 경기는 버튼 나바레스와의 경기예요. 확실히 하다케야마의 레벨도 이제 올라갈수록 상대도 수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호락호락한 선수는 없습니다. 아, 지금도 복부와 안면을 적절히 섞어주고 있어요. 나바레스도 만만치 않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하다케야마는 맷집이 좋은 편이었죠. 좋은 게 아니라 방어력이 좋죠. 아, 디펜스가. 네, 그러니까 그 센 주먹을 될 수 있는 대로 흘려맞든지 비켜맞든지 해가지고 다메지가 조금 적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맞더라도 네.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런 선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다케야마가 치기에 좀 애를 먹는 것 같은데요. 접근전에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자, 안타입니다. 저 때는 스탠딩 다운이 있었을 때니까 조심히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나바레스가 파이팅 포즈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심이 그대로 경기 카운트 아웃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케야마가 10연속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동양 타이틀 매치,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을 벌이게 되는데 상대가 한국의 최중칠 선수예요. 최중칠 선수는 승리한 10승이 모두 KO승일 정도로 하드펀쳐였습니다.
오. 아, 기가 막힌 어퍼컷이었습니다. 마우스피스가 퉁겨져 나오면서 다운을 허용했고요. 아이고, 사랑해. 이때가 이제 하다케야마의 첫 타이틀 매치죠. 그러니까 일본 타이틀전을 안 하고 막바로 동양 타이틀에 도전했는데요. 아이고. 지중철 선수는 1라운드에 두 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도 아주 투지 있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펀치들을 저렇게 가드로 잘 막아내고 있는 하다케야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될 수 있는 대로 저 당연히 100% 받아들이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대로. 자, 지금도 어퍼컷으로 다운을 빼줬는데 그대로 경기가 끝났어요. 자, 하다케야마의 첫 타이틀 획득입니다. OPBF 동양 챔피언에 등극하는 하다케야마 다카노리예요. 이렇게 16전 전승, 14KO승, 그리고 11연 KO승을 기록하게 되는 하다케야마입니다. 그때는 거침이 없었을 때였어요. 자, 그리고 동양 1차 방어전입니다. 필리핀의 루디 카발리카빌레스를 맞아서 지금 첫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데 12라운드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하다케야마가 10라운드까지도 뛰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케어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맞는 어쨌든 12라운드인데도 체력에 별로 문제가 없음을 이때 보여줬어요. 야, 카빌레스도 끝까지 지금 복부 쪽에 펀치를 날리면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처음 12라운드를 뛰다 보니까 조금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11연속 KO승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12라운드 판정승으로 동양 태평양 주니어 라이트급 첫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경기는 2차 방어전이에요. 오키아비 바클린을 상대로 지금 9라운드까지 경기가 왔습니다. 자, 이 바클린도 사우스포 왼손잡이거든요. 아, 이게 까다로운 선수네요.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힘으로 지금 코너에 박아놓고 펀치를 쳤습니다. 8月の末には半月半間ほど一品でそのサスポー対策
이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잡이가 상대할 때는 원투가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손을 많이 내야 돼요. 뒷손을. 네. 네. 아, 박클린도 만만치 않아요. 확실히 동양 타이틀에 도전할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 자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 찬스 잡았어요. 원찬스에서 그냥 융단 포격을 퍼붓습니다. 카운트아웃이에요. 근데 찬스를 잘 잡아야 하다께 아마. 그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 의미에서. 네. 자, 지난 1차 방어전에서 연속 KO 승이 중단됐는데 다시 이제 상대를 KO 시켰습니다. 어, 선생님 굉장히 젊으셨습니다. 자, 이때 저 찬스를 잡고 지금 계속 클리니트를 연결을 시키거든요. 자, 평상시 연습이 없다면 저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만 연습이 있었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동양 타이틀 3차 방어전입니다. 한국의 윤동철 선수가 도전장을 던졌어요. 하얀 옷을 입은 선수가 대원체육관 소속의 윤동철 선수입니다. 지금 선생님 목소리 같은데. 아, 레퍼리가 스톱을 시키고 있고요. 일단 윤동철 선수는 더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요. 더 놔뒀다면 더 많이 맞겠죠. 관련이 낫죠.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선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김진길 관장님이나 윤동철 선수는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가 이제 그 K힌 가와사키짐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가 끝난 후에 그 요코하마 히카리짐으로 네. 그 하다키야마 선수와 유아룡 선생님께서 같이 스카우트가 되셔서 네, 네.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요코하마 히카리 소속으로 네. 출전하시게 되죠. 일본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지마 시게로 사무총장이 이제 사무국장이죠. 인정서를 수여하고 있고요. 김준일 원장님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2018년도에 돌아가셔서. 자, 이제 동양 타이틀 방어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세계 도전에 앞서서 멕시코의 호르헤 루이스 로페스를 불러와서 그 세계 도전 전초전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초록색 트렁크인데 허리에 하얀 그 띠가 둘러진 선수가 로페스고요. 확실히 그 멕시코 복서의 어떤 그 화끈한 파이팅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다키야마도 쉽게 경기를 가져가지는 못했던 이 로페스전이에요. 오늘 스타일이 완전히 틀리네요. 이 동양인들하고. 아,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하다키야마도 신인 때 그리고 동양 타이틀 획득 직전과는 또 많이 달라진 기량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10라운드 경기가 끝났고 이 경기에서 이제 판정승을 거두면서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게 되죠. 아, 관중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항상 저렇게 만 원이에요. 뭐 시합이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관중들은 남 맞는 거 생각하라고 재미있으면 많이 때리고 많이 맞으면 재밌어 하니까. 뭐야 하다키야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몸살이면은 팬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화끈하게 하려면. 맞습니다. 프로 선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 화끈한 경기를 원하는 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죠. 암만 잘하면 뭐 합니까? 그저 관중들 팬들이 없으면 소용없지. 아 그렇죠. 이 경기가 이제 최영수 선수의 6차 방어전, 또 하다키야마로서는 첫 세계 도전이에요. 네. 20전 전승. 가만히 최영수인가? 네, 최영수입니다. 그리고 16KO 승의 전적으로 그 하다키야마가 이제 첫 세계 도전장을 냈고요. 이 경기를 일본에서는 호랑이와 늑대의 대결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영수를 한국의 호랑이, 또 하다키야마를 일본의 늑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승패를 떠나서 정말 재밌는 시합이었습니다. 하여튼 최영수가 끈질긴 선수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하다키야마처럼 무시무시한 선수를 맞아서 자 이제 6대 1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대 1에서 이제 114대 114죠. 네, 들어오가 지금 됐는데 발표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최영수 선수가 무승부한 시합이에요. 이게 무승부 시합 아닙니다. 무승부 시합인데 아. 그때 이제 국내 그 중계가 조금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 무승부로 이제 그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다키야마 첫 세계 도전은 어쨌든 지지는 않았지만 도전에 성공을 하진 못하게 됐고요. 세계 수준의 선수가 어떻다는 거를 아마 하다키야마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최영수 선수에게 무승부로 도전에 실패한 후에 그 일본의 하다키야마의 못지않은 인기 복서입니다. 고지 아리사와와 일본 타이틀전을 겸한 그 라이벌전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이 고지 아리사와는 일본 챔피언이 돼서 다섯 번의 방어전을 모두 KO로 장식하면서 18전 전승, 16KO 승 엄청난 전적이었고요. 아리사와의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시합을 재밌게 하니까. 자, 두 인기 복서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일본 타이틀전의 메인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곡고기강 국기관에서 네. 경기가 펼쳐질 만큼 흥행도 엄청나게 네. 됐던 경기입니다. 네.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일본 그 일본 타이틀 매치의 흥행 기록을 쓴 경기라고 하니까 그 뭐 두 선수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9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타격전이었고 하다키야마가 우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다키야마가 세계 도전에 실패한 후에 일본 JBC에서는 일본 선수의 세계 도전을 할 때는 일본 타이틀 매치를 반드시 거쳐야 승인한다고 이제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하다키야마도 일본 타이틀 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또 라이벌전이 세팅이 됐어요.
확실히 이 경기를 보면서 하다키야마가 영리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저 아리사와는 정말 치고받는 난타전에는 능한데 너무 투박했어요. 네, 반면에 하다키야마는 좀 같은 타격전을 하더라도 자, 아주 다운 깼죠.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찬스를 잡으면 웬만하면 그 상황에서 경기를 매듭지는 하다키야마고요. 아,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자, 여기서 우치다 주심이 경기를 스톱시킵니다. 그때 사실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이게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여기서 지게 되면 세계 타이틀 도전도 그래. 다 날아가 버리고. 아, 그러면요. 이걸 꺾어야지. 저 고지 아리사와 하다키야마는 친분이 좀 두터웠다고 하는데. 네, 아주 친했어요. 아, 스파링도 많이 했습니까? 스파링은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파링은 안 했나?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스파링은 안 했어요. 친하면서도 라이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링에서 만나야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한 번인가 했나? 두 선수가 근데 타이틀 끝나고선 했나? 하여튼 한 번인가 헌 기억이 나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리사를 꺾으면서 이제 두 번째 세계도전 또 최용수 선수와의 리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최용수 선수는 8차 방어전입니다. 이때는 사실 한국이 이제 INF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때였죠. 선수의 대결은 한 라운드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가 했던 24라운드 모든 라운드가 명승부였던 그 경기입니다. 지금 저 안경 끼신 분이 누구죠? 이 분이. 아, 저 새끼 미친놀이. 아, 옛날에 명선수. 예, 예, 옛날에 명선수였었는데. 그렇군요. 그 히카리지 뭐, 저 트레이너. 아니, 관장이죠. 아, 이병에. 그 당시에. 근데 저 사람이 체육관을 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걸 지금 하다키야마 사장을 갖다 일을 해서. 그래 나 온 것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그거였네요. 네. 본인이 이름만 관장이고 온 것 받는 관장. 아, 그랬군요. 이렇게 낯선데 후덕해지는 인상이라서 아 저분이 새끼 미친 놀이군요. 것 같네요. 자, 물론 우리 최용수 선수 측은 조상집이었지만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자, 발뛰기부터 가르쳐서 세계의 정점에 선다. 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방어전이에요. 멕시코의 사울 두란을 맞아서 이 세계 타이틀의 두 번째 도전하는 사울 두란이고요. 또 굉장히 2라운드에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다운을 허용하는 하다키야마인데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멕시코나 이런 데 선수들은 이 뻗는 그 각도가 이상하게 뻗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밀고 나오는 펀치 맞고 그래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하는 거 보면 네. 그 선수들이 평상시에 그 감각이 있을 텐데 네. 그 감각의 그 평균치를 깨버린다고 네. 안 맞을 것 같은데 들어와서 맞아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펀치를 넣어야 돼. 자, 이렇게 10라운드까지 경기가 왔습니다. 야, 1대0으로 듀란이 앞서요. 자, 이렇게 1대1 무승부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첫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옆에 끈적한 얼굴로 짓고 서 계시는 유해로 선생님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 경기가 2차 방어전 99년 6월에 벌어졌던 라크바심과의 그 타이틀 매치입니다. 이때는 그 경기 전에 그 라크바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서 어땠나요? 라크바심 뭐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고 뭐 쉽게 이길 상대로 봤죠. 위협적인 도전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긴 라크바를 이긴 최영수를 또 하다케 아마가 꺾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카바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걸 제대로 맞았는데 이 한 방으로 사실 경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예, 예, 예. 완전히 정신이 없는데 그걸 주심이 왜 계속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통탈을 당하거든요. 옆에 스토리 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스톱을 하려다가 물론 기회를 더 주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기를 끝는데 스탠리 크로스블루 주심이 너무 그 시간을 끌어주는 바람에 오히려 하라케야마가 너무 많은 펀치를 허용을 했고요. 사실 이때 라크바심은 국적은 몽골이지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예. 지금 이대원 트레이너도 링에 올라가 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같이 이제 기뻐하고 있어요. 이대원 원장님도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얼마 안 됐는데. 저 아리아케 콜로세움이죠. 경기장이 조용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일단 하다케야마는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하다케야마와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 예, 이제 그 정리는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 나고야 쪽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되시고 은퇴했던 하다케야마가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른 힐베르토 세라노에게 이제 도전장을 던지게 되고 루디 에르난데스라는 트레이너를 새로 맞아들였어요.
이때도 경기장에 계셨었죠. 코너는 아니었죠. 예, 예, 예. 그럼 이 중계를 할 때 선생님의 얼굴을 많이 방송 화면으로 클로즈업을 했거든요. 자, 기량은 좋은데 맷집이 굉장히 약한 저 세라노를 초반에는 하다케마가 좀 고전했지만 5라운드 첫 다운을 뺏고 있어요. 레프트가 나올 때 바로 라이트를 던져서 두 번째 다운을 뺐습니다. 라크바에게 그렇게 졌는데 되게 상처가 컸을 것 같은데 재기전도 없이 지금 1년 만에 세계 타이틀 도전해서 저런 경기를 펼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결말 쓰니까 아니면 다시 해보게 되죠. 사실 저 힐베르토 세라노 챔피언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치고는 약체였거든요. 그런 탓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용수 선수에게 도전했다가 KO됐던 세라노였거든요. 네, 하지만 한체급 올려서 라이트급 챔피언이 됐고 되자마자 이제 일본에서 사카모토 히로유키가 도전을 했는데 1라운드에 두 번 다운시키고 이제 부상 TKO로 집니다. 사카모토는. 그리고 이제 바로 하다케야마가 도전을 하게 되죠. 3 녹다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계속 그 뭔가 주문하고 계신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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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과 슈퍼 페더급 두 체급을 제패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 여기 나옵니다. 정말 기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 제 새끼인데. 자 물론 링에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정말 기쁘셨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런 기본기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런 순간이 그러네요. 또 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첫 방어전은 이제 헤이세이의 KO 왕이라고 불리던 그 사카모토 히로유키입니다. 상당한 강타자였죠. 네, 이 사카모토 히로유키 펀치력 강했어요. 네. 기가 막힌 타월이 들어왔네요. 기가 막힌 키우신입니다. 네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에 실패한 사카모토고 확실히 하다케야마가 격이 다른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경기장에 가셨었습니까? 네. 가면 하다케야마가 와서 항상 얘기하죠. 아유 그러면요. 근데 네, 말씀 이어주시죠. 네. 암만
자기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때만 미흡지 그 다음에는 늘 그거 이어지는 그 마음은 네. 언제나 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다키야마가 락바신 지고 나서 이제 트레가 갈린 거거든요. 네.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를 했잖아요. 하다키야마. 네. 그래서 이제 하다키야마가 이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 졌다고 트레이너를 교체해서 은퇴한 건가요, 그때? 그런 거죠. 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네. 결별하신 게 아니고? 아니요. 네. 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 책임을 물은 거군요.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나를 그만두니까 저는 자기 참 나서 키워준 부모를 떼어놓으니까 자기도 이제 없어진 거죠. 아, 그런 자기도. 스토리군요. 네. 그래 난 딴 데로 가고 이시아라 히데야스라고 세계 세 타이틀 매치에서 졌지만 네. 하고 한 라운드만 끌었으면 이겼어요. 맞습니다. 걔도 참패이 됐는데 한 라운드 못 끌어가지고 그냥 케어돼버린 거죠. 네, 사실 이시아라가 2패가 있던 복서였는데 네. 선생님이 맞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세계 타이틀 도전까지 했었거든요. 예. 내가 맞고 나서 동양 챔피언 됐지. 그렇죠. 지금 라이트급 타이틀 2차 방어전은 조금 전에 나왔던 일본 그 최다 방어 기록을 썼던 닉 요시무라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3차 방어전은 프랑스의 줄리안 로르시와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라키야마가 영 12라운드까지 지금 경기가 풀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복서들이 프랑스나 유럽 복서들에게 재미를 전혀 못 보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 스타일이 틀리니까. 요즘은 이제 일본 복싱이 확 그 부흥하면서 사실 그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이제 그 하다키야마가 패하고 이제는 진짜 은퇴를 하게 되죠.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다키야라 신지 그 전 미들급 세계 챔피언과 네. 함께 그 체육관도 운영하고 네. 지금도 역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딴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복싱 말고도. 네. 자, 이렇게 발뜨기부터 선생님께서 가르쳤던 하다키야마는 이것으로 이제 선수의 그 시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네. 17살에 무작정 가출을 해서 복싱을 시작을 한 하다키야마인데 성공했죠. 했죠. 자, 하다키야마 다카노리의 데뷔 초기부터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경기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우이화룡 선생님과 함께 봤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보신 것 같은데. 눈물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영상... 반갑기도 하고 또 질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 영상을 오랜만에 보신 거죠?
예, 아 이건 이거 이런 거 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여기 왔는데, 아. 아이고 보여주시니까 참 고맙네요.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어쨌든 그 선수 한 명이 체육관의 그 유아룡 선생님의 이름을 그 잡지에서 보고 저분에게 배워야겠다 그리고 찾아와서 시작된 인연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고 물론 한 차례 챔피언이 됐다가 지고 잠시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제 두 체급을 제패하면서 일본 세계 챔피언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그런 그 명챔피언 중에 한 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뒤에는 우리 유아룡 선생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선생님 모시고 이 경기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또 시간이 되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즐거워. 고맙습니다 오늘.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